자, 대청마루 딱 지나서 저기 이제 주박이 나오면 맞을 것 같은데. 구조가 아, 주방인가? 구조가 독특하더라고요. 아니야, 아니야. 주방. 와. 와. 어머. 놀래자. 이거 봐요. 주방. 아, 아, 방이에요? 지금은 여기에 이제 다이닝 룸으로 이렇게 식탁을 놨지만 이 공간 정도는 방으로 수도 가능할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좀 비밀인데. 뭐야? 뭐 있네? 여기가 지금 거실 옆에 이제 방이 있는데. 그렇죠. 방이랑 또 연결된 공간이 또 이렇게 펼쳐지네요. 주방. 아, 주방이네? 그러니까 옛날 한옥들은 방을 건너서 주방을 가는 구조가 많아요. 그게 매력이야. 예전 걸 살리는 거지. 화이트 톤으로 싹 바꿨습니다. 현대식으로 주방을 상정, 하부장 다 넣고. 근데 호사님 여기 가스레인지가 없어요. 아, 그러네. 그게 이제 옵션에서 빠졌습니다. 근데 가스 설명 들어와 있네요. 네네. 뭐 바로 연결하면 돼요. 그리고 냄새 날 때는 창을 여시면 촤악 또. 아~ 여기서 이제 음식을 내주기도 편하고. 완벽한 주방입니다. 동고대님 냉장고 놀 자리가 없네요. 그게 좀 고민돼.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조금 기다려줘요. 지금 여기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네. 저쪽에 좀 냉장고나 아, 그런 걸 좀 두면 어떨까? 네. 그러면 아드님 방 아들 방이 없죠? 그럼 여기가 방이죠. 아, 어? 방이 있어요? 여기에? 방이 또 있습니다! 방 기다리고 있잖아, 베이베. 그러면 이 방을 들어오려면은 이 두 번째 방을 거쳐서 주방을 거쳐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두 번째 방을 이제 다이닝 룸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방이 아닌 거죠. 두 번째 방은.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니, 문이 네. 문이 따로 있지만 사실 안에는 하나예요. 뚫렸더라고. 아~, 네. 아, 디테일을 보시네. 다 보시더라고요. 근데 하지만 조금 작은 느낌은 있네요. 한옥은 낮은 게 어울려. 매트리스. 그렇지, 매트리스 하나만 닦아주면 돼요. 그러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마당이 이렇게 네.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예쁘다. 아들 방. 아들 방. 네. 아들 방.